자, 이번엔 두 번째 공연입니다. 긴 생머리 아주 다소곳한 자태를 뽐내는 락커예요. 김경호 씨의 무대입니다. 김경호 씨가 그래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한테요. 성우야, 오늘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하고 싶은 노래야 라고. 1차 경연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김경호 씨가 오늘 불러줄 산울림의 곡은요, 노구지리가 부른 찻잔입니다. 자, 큰 박수로 김경호 씨 맞아주시죠. 탈락이라는 위기에 지금 놓여 있긴 합니다만 경연을 하는 동안에는 접어두겠습니다. 그 예전에 호주 경연 때 아면을 불렀었을 당시의 느낌으로 하이라이트 부분에서는 제 온몸을 다 울리는 그런 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호를 안이 꽉 채워질 정도의 온몸을 다해서 쓰는 그 힘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진한 갈색 탁자에 다소시 말을 건네기도 어색하게 너는 너무도 조용히 지키고 있구나. 너를 만지면 손끝이 따뜻해 온몸에 너의 열기가 퍼져 소리 없는 정이 내게로 흐른다. 말을 건네기도 어색하게 너는 너무도 조용히 지키고 있구나. 너를 만지면 손끝이 따뜻해 온몸에 너의 열기가 퍼져 소리 없는 정이 내게로 흐른다. 내게로 흐른다.
소리 없는 적이 내게로 흐른다. 아니, 노래들이 다 짧게 느껴. 그러니까 더 듣고 싶은 거야 지금. 무섭다. 무섭네. TV로 볼 때랑 여기 현장에서 다른 느낌. 완전 달라.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왜 그래? 왜 아까랑 달라? 왜? 경호 형이 추구하던 아까 어울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좀 무난한 형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형 멋있었어. 형 진짜 노래를 잘했어. 노래를 잘했어. 너무 노래를 잘했어. 100% 만족은 못하지요. 톤에 있어서 약간 거칠게 나온 톤이 청중평가단들은 시원하게 받아들여 주셨는지 아니면 미진하게 보이셨는지, 그리고 이 곡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 아마 10대, 20대, 30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 노래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공감을 얻는데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